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신 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지표 발표가 있는 만큼 이 지표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실시간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를 하시면서 시장 분석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 중에 문자와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또 마스터님이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해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조금 쌀쌀했고요. 바깥에서는 눈이 좀 날린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해외 선물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재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해설을 맡은 이익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월초이다 보니까 좀 몰려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그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산재하는 상황에서 월초에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주요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날인 만큼 매일같이 시장은 중요하잖아요. 오늘 화요일 저녁은 또 이익재 해설위원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뭐 각가지 뉴스들, 외신 쪽의 뉴스도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는 김경희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해외 소식 들고 찾아오는 김경인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어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많이 전달해 드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미모가 좀 물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 김경인 PD예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마스터는요, 신세계에서 처음 첫 선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마스터입니다. 해외 선물계 다 코스입니다.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착하신데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마스터로 참여하게 된 필명 해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얘기드리면은, 일단은 풀업 딜러 출신인 것만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자세한 거는 뭐 장중 설명하면서 네네. 중요한 건 시황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일단 뭐 인사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시간 시장 안에서 보여드리겠다, 소개를 해드리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오늘 2시간 함께할 출연진분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시간에 이제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립니다. 자, 어제장에 있어서는 S&P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의 하락에 이어서 S&P는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641.25포인트로 다시 강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꽤 많이 밀렸습니다. S&P 비교해서 1%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구간 소폭에 반등하면서 6267포인트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유로FX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1.18430달러로 0.27%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는 어제장에 좀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다시 하락합니다. 1276달러로 0.20% 약보합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레도오일 같은 경우에는 58달러 안착이 힘드네요. 현재 구간은 57.30달러로 0.24%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세 살펴드렸는데 어제장에 워낙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수에 대해서도 방향성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와 그리고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너무나도 좀 걷잡을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투자 전략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슈 점검에 앞서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발 소식이 먼저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10월 무역 적자가 487억 달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475억 달러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적자폭이 생각보다는 좀 컸다라는 지금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다음은 영국 쪽에서 올라온 소식입니다. 영국 11월 서비스업 PMI 수치가 53.8%로 예상치를 역시 하회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BOJ의 구로다가 한 발언인데요. 물가가 여전히 2%에 에서 멀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완화를 지속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달러화 소식입니다. 달러화가 미국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라서 뉴욕 증시와 함께 상승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UBS 쪽에서 나타낸 분석인데요. S&P 지수가 세제 개편안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25%가량 급등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각국의 통화 뭐 회의에 대한 부분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달러에 대한 뉴스까지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PMI 지수를 비롯해서 각종 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또 시장 분석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분들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낙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지수 상황입니다. 감세한 통과 속에서 기술주 급락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증가가 됐지만 현재 가격대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그 흐름 또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지난주에 OPEC 정례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의 크루드오일 상황, 최근에 뭐 지지부진한데요.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 우려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57달러 초반대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어떤 매매 전략이 효한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에 강달러 우려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은 어디쯤 잡아가고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어제짝에 뭐 장중에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감 후에도 확인을 하셨을 때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S&P도 역시 하락 전환하면서 0.34%죠. 2-3% 빠진 가격대고요.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 소폭의 반등권 이어가고 있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양 마스터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업앤다운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지금 저 업이고, 해설위원님 업이고, 김경영 PD 업, 그리고 오늘 해왕 마스터님 다운의 의견을, 네, 먼저부터 이제 좀 엇갈리게 나왔는데, 잠시 후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먼저 S&P 500에 대해서 업 들어주셨는데, 의견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장과 어제 장과 어우러진 지금 정보 먼저 지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뉴욕 증시는 조금 상승 출발할 기색이 보인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는 오늘 이제 발표되는 좀 지표라든지 또 실적 발표가 좀 투자자들의 좀 시선을 끌면서 또 세제 개편안 효과가 아직도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300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을 했다가 이제 폐장을 할 때 58포인트 상승한 그대로 이제 조금 하락을 해서 다시 네, 마무리가 됐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역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는 실패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데이터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아까 발표가 됐던 국제 뭐 무역 그 수치가 조금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10월 서비스 PMI 수치 뭐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리포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어닝 발표가 남아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토존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몇 군데 뭐 반세노블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좀 S&P 500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의 하락과 더불어서 팡이라고 하는 이 기술주의 하락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이 팡에 이어서 감세로 인해서 탄력을 받을 이런 기업들을 새로운 마켓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도 역시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받고 최근에 좀 하락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어갔는데요. 이는 좀 투자자들이 상하원이 그 각각의 법안을 하나의 안으로 재개 편하기를 기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종 세제안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아직 뭐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은 우선 금요일에 통과시킨 플랜에 의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빵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이죠.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들 기술주로부터 좀 이익을 실현하고 현재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이제 자금을 좀 갈아탄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 는 좀 약세를 보이고 대신에 다른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소비재라든지 통신업, 금융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좀 내년에 대한 분석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UBS의 한 증시 스트래터지의 말에 의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선에서 내년까지 2900선까지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과 적절한 혼합이 있다면 정말 뭐 믿기 힘들지만 33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현 지수 레벨에서 한 25% 정도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불마켓에서는 좀 전례 없는 일 정도도 아닐 것이다라고 좀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을 좀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이기는 하지만 뭐 기술주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금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지금 그 갈아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기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업을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장에서는 기술주에 중심적으로 좀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에도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 좀 전망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사적으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오늘의 업앤다운 확인을 하고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역시
증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해설위원님, 이 업이 매수 관점인가요? 오늘 지수 상승인가요? 네, 오늘 네. 뭐 둘 다 마찬가지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견고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던 S&P가 다시 또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아직도 좀 살아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전일 상승이 좀 이제 나스닥 영향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다시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관련 스캔들로 지난 금요일날 좀 급락하는 이런 그런 시장이 좀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그 정치적인 스캔들 같은 이슈는 좀 일시적일 걸로 보여지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됐던 해제 개편안이 하원 통과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안이 이뤄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매도라든지 매수 많은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들어가시기에는 힘드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또 유효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해서 S&P에 네,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S&P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S&P에 대해서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장 워낙 빠졌고 이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현재 구간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물량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 일단은 오늘의 저가는 2635입니다. 이 부분에서 눌림시 매수 접근으로 현재 어제 구간의 고가를 보면은 2665.25포인트인데요. 일단 2660까지는 뭐 스페이스 쪽으로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기술적 반등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의견으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첫 출연이신 네, 해왕 마스터님은 다운의 의견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으로 다운을 들어주신지 들어볼게요. 네. 네, 저 혼자 다운이네요. 네네.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주말간에 이제 상원의원 표결이 이루어진 상태죠. S&P가. S&P 자체가 상원의원 표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큰 하락세가 이어진 거고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게 남았죠. 상원과 하원의 단일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S&P에 대해서는 사실 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원과 하원의 단일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논점 자체가 1년 연장인지 아니면은 바로 이제 법인세가 인하가 가능한 부분인지 네. 그 부분을 판단하고 매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총괄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 시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직 좀 확정적으로 좀 결단을 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에서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S&P 500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좀 해봤고 자, 지금 시각이 11시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3분 이 정도 후에는 이제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지수에 대해서도 또 방향성 다르게 점쳐질 텐데 그때 맞춤 실시간 리딩도 잠시 후 개장 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유로FX 오늘은 좀 세게 빠지고 있어요. 어제장도 뭐 밑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자, 어제의 저가를 깨면서 현재 구간은 1.18270달러 0.40% 약보합권입니다. 아, 그 전 거래일만 해도 1.19 가격대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지만 오늘 역시 다시 눌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FX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운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유로FX는 먼저 해설위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유로FX 다운 의견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그 주간에 드렸던 시황 의견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이제 네. 굉장히 최근에 변동성이 좀 급등락을 하는 과정에서 좀 추세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네. 일단 좀 후행하는 MACD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좀 급락하는 부분이 이제 추세를 좀 하향으로 좀 꺾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에 대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좀 강한 상승이 이제 유로화를 좀 하락으로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조금 더 이제 그 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이슈가 좀 통화적인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이제 유로화의 하락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네. 오늘 유로존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와 부합하는 정도로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뭐 계속적으로 독일에 대한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뉴스는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는 매도 접근을 하시더라도 네. 이런 뉴스에 좀 귀 기울여서 좀 시황이 바뀌면 다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 쉘프 안에서 유로 쪽 이제 네. 통화 쪽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좀 유로 이제 꼭 통화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좀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유로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시황을 매일 쓰고 매일 시장을 보고 있긴 네네. 하지만 좀 이제 그 급등락이 좀 변동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추세가 좀 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가 뭐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사실 매매 접근이 어려운데, 그러더라도 그 단기적인 추세를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서 보셨다고 하시면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사실 뭐 뇌동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좀 원칙을 세우고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서, 물론 네. 손절이 한두 번씩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추세대로 좀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뚜렷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좀 어느 정도 매매를 쉬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 추세를 잡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장 투자자분들을 또 가까이 뵐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때문에 네, 여쭤봤는데, 그렇습니다. 뇌동 매매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서 또 그 기준 따라서 매매하시는 것이 조금 더 뭐 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손절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 점검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경은 PD 오늘 어떤 뉴스 있는지 함께 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도 해설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오늘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 그 세제 개편안이 좀 현실로 다가오면서 어떤 좀 경계심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달러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외신에서는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부분이 지금 가격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제는 좀 세제 개편안의 향후 움직임이나 또 달러를 상방으로 더욱 끌어올려줄 어떤 강력한 데이터가 있어야 좀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유로가 지금 오늘 소폭 하락을 했는데, 앞서서 독일 11월 지금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54.3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인데요. 이게 좀 유로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유로존의 1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6.2로 예상치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유로존 경기에 대한 뉴스도 있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존의 11월 경기 모멘텀이 6년 내 가장 빠른 페이스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좀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지금 합성 PMI 지수가 지금 57.5로 전달에 56%보다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제조업이 좀 호황을 보이면서 생산량이 또 많아지고 해서 이런 좀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지금 유로존의 비즈니스는 지금까지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좀 정치적 불안정성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왔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의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고, 스페인에서는 또 카탈루니아 관련해서도 같은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저항적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문 수주도 성장하고 고용률도 성장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에 대한 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무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은 좀 튼실한 새로운 해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분석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유로화의 전망은 좀 뭐 어쨌든 간에 달러의 향방을 봐야겠습니다만 유로존 안에서만 보면 조금 좋은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많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서 유로존 11월 합성 PMI 확정치는 57.5로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의 11월 서비스 PMI는 53.8로 예상치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뭐 이들 지표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성적이 좋지 않음에 좀 부각이 대비해서 현재 구간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앞서서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듯이 상방적으로 많은 마켓 쪽에서 네,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네, 구분해서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가격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저점이 1.18210달러입니다. 그 아래 구간이 최근에 좀 많은 지지를 받았던 뭐 주요 가격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현재 저가까지 많이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 매도적 관점으로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 아직 뭐 오늘 개장이 되지 않았지만 소폭 올라갔을 때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오늘의 저점까지 목표가를 좀 두시고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분석에서 오늘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뭐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이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데이마다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해왕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똑같이 다운이시잖아요. 네, 네. 의견 들어볼게요. 자 사실 그 22일이었죠. 22일 날 제닌 옐런 발언 이후에 유로가 강한 매수세가 펼쳐졌어요. 지금 사실 유로 차트를 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달러 차트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경향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은 법인세 그리고 이번 주 논팜 그리고 이번 주 중순에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까지 큰 시황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어제 법인세 발표 이후에 이제 기술적 측면으로 추세대가 뚫었기 때문에 강한 유로 오늘 데일리 자체는 유로가 매도세가 굉장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유로FX 또 마스터님께서는 또 달러에 좀 집중을 해서 비교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앞으로 지표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운의 의견에는 좀 매도세가 좀 짙어질 것이다라는 그 전략 안에서 좀 가격대를 잡아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좀 괜찮을까요? 지금은 사실 네네. 유로 FX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로 FX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드리면은 네. 지금 매매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강한 매수세가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을 기점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야지 지금 당장 다시 매수를 잡고 유로를 매도를 잡고 배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내일을 기반으로 오늘 강한 이제 매도세가 나왔으니 내일 한 차례 더 매도세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현재 유로가 뭐 정말 좀 장기적으로 2017년 뭐 초반 때부터 보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력대가 좀 떨어지고 이런 좀 애매한 그런 구간에서는 일단 종목에서 좀 떨어지시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한 차례 하락을 조금 더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 내일 한 차례 더 이제 내려갈 거를 예상하고 어쨌든 간에 법인세 자체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의 강한 매도 추세를 뚫고 지금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로가 한 차례 더 큰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달러가 하락했는데 유로도 하락한다? 아니요. 달러가 네. 이제 강한 매도 추세를 뚫고 반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유로가 강한 매도세가 한 차례 더 있을 걸 예상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지수는 개인적으로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일 그 달러가 이제 하락 국면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유로를 매도를 노리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쪽에서는 강한 이제 저항 추세를 좀 뚫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로에 대한 부분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변동성 조금 잠잠해진 이후에 좀 다시 좀 시장 잡아가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일단 다운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 전략적인 측면도 알려드렸는데 유로FX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견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대응 전략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현재 시간이 2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죠.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을 바로 앞둔 현재 시간인데요. 일단 S&P는 계속적으로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2641.25포인트로 0.17%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지금 조금 불안하면서 하락 전환이 됐네요. 6,257.25포인트로 0.07% 약보합권으로 반전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 전환이 됐는데 자, 일단 나스닥 오늘도 역시나 약한 부분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개장 후 좀 흐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FX 방금 전에 알아봤죠. 1.18300달러로 0.38%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 골드 볼게요. 골드도 1,270달러까지 오늘 좀 큰 흐름이 나오는데요. 하락세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270달러도 좀 지켜질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 공방 벌이고 있다는 점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도 57.35까지 57달러 초반까지 가격대 눌렸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전 이슈 그리고 시세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잠시 후 이제 10초 넘게 남지가 않았는데 오늘 미국 주식 개장 이후 또 개장 소식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시세 알려드린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미국 셰일위 증산 우려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셰일위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어제장에 또 김경영 PD가 짚어준 내용입니다. 시추공이 좀 추가가 돼서 더욱더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역시 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마스터님 홀로 또 업이시네요. 그리고 저희 김경영 PD 그리고 해설위원님 저 다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경영 PD 크루드오일 소식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자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내년도 유가 전망에 대한 지금 분석 기사를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오펙 주도의 감산 연장 협의가 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냈죠. 러시아가 좀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뭐 내년도까지는 연장을 하겠다라는 지금 협의를 이끌어냈고요. 이 때문에 지금 좀 오히려 전망이 오일 가격이 전망이 밝다라고 초기에는 좀 예상을 했었지만 역시나 이렇게 되면서 좀 오일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셰일 쪽에서 또 시추 굴착 장비를 좀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면서 어제장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월요일에 이 리서치 노트를 공개를 하면서 내년도 유가 전망을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62달러 그리고 WTI 같은 경우는 57.50달러로 지금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이전에는 각각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58달러 선에서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55달러 선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던 걸로 봤을 때는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 들려온 그 리포트에 의하면 오펙 주도 감산 연장 합의에서 좀 예정보다 빨리 합의를 종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내년도 공급 예상치에 이 해결책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각각 62달러, 57.50달러라고 했던 이 예상 수치는 높은 감산 이행률과 또 낮은 탈출률을 가정한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감산 이행률이 이 수치에서는 좀 100%로 가정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 컴플라이언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일은 저는 좀 실현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가격대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시장이 과열되거나 하면은 우리는 좀 감산 협의에서 빨리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6월 달에 다시 있을 오펙 회담에서 좀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좀 우리는 좀 이제는 슬슬 빠지겠다라고 한다면 또 유가에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한 이 가격대는 정말 좋은 상황에서의
유가를 전망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 그리고 셰일 쪽을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펙의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셰일 쪽에서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서 좀 어떤 종류의 역풍이 불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9월 크루드 생산량은 거의 950만 BPD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상승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올해 계속해서 이제 셰일 업체에서는 계속 이제 좀 우리 좀 생산량을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 왔고 그 결과가 이제 그 12월 1일자로 수출 장비를 추가한 데 지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생산량이 아무래도 2018년 공급량과 또 유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외신의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WTI가 60달러 위로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미국 역시 그에 발맞춰서 생산량을 좀 증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이게 좀 상방으로 계속 열려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가장 좋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장밋빛 미래보다는 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워낙에 어제장에서도 미국의 셰일오일에 대해서 상당히 공방 벌이는 그런 이슈들을 점검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런 전반적인 분석 내용은 시행에 뭐 100% 다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향 뭐 조정을 했고 또 브렌트에 대해서도 좀 상향 쪽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조정치는 올렸지만 앞으로 크루돌에서 그리고 오일에 대한 부분은 뭐 긍정적인 상방에 대한 그런 전망보다는 조금 더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으로 좀 이어질 만한 이슈가 많다라는 부분까지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루돌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그 크루돌 관련해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해외 선물은 이제 당일 매매를 주로 많이들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저도 이제 크루돌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러시아 대선이라 여러 이슈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60달러 상승 돌파를 시도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오펙 감산 합의가 이제 비오펙 국가도 같이 이제 동참하면서 한 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점이긴 한데 네. 실제 이행률에 대한 그 부분도 의심도 계속 지속적인 부분이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유가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미국의 셰일오일 그런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루돌 같은 경우에 지금 57.40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부근에서 한 57.5 수준에서는 이제 매도 조건 하셔도 충분히 이제 매도 오늘 당일 그 지점으로는 이제 매도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 네. 이 장기적인 추세는 사실 아직은 뭐 하락으로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60달러 도전을 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좀 네.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워낙 크루도일은 당일 매매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일 매매 안에서 전략을 말씀 도와드리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큰 숲 안에서 또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60달러요. 60달러를 네. 계속적으로 도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각 기관에서 전망하는 상향 가격대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뭐 전망하는 가격대 뭐 제일 가까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자신만의 그런 기준적인 그런 전략에 잘 좀 흡수를 하셔서 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어제장에 일단 57달러 4 가격대죠.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종가가 일단 57.44달러에 끝났는데 이 가격대가 워낙 좀 완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가격대가 어제 종가를 좀 깼죠. 그리고 현재 57.37인데 하지만 이 구간에서 57달러 초반대를 좀 깨지 못한다면은 계속 이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에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 다운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57달러를 초반을 좀 강하게 깼을 경우에는 뭐 그 아래 쪽으로 더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현재 고가는 57.64인데요. 중후반 가격대 올라간다면은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레도그램에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역시가 아니죠. 또 반대 의견이셨습니다. 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자, 들어볼게요. 어떤 전략이죠? 네, 저만 또 업이네요. 네. 지금 저는 지금 시간부터 매수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지금 오일 자체가 일단 어제 셰일가스에 대한 압박 부분이 조금 일어나긴 했어요. 네. 이제 오펙 감산이죠. 오펙 감산에 대한 논점 자체를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오펙 감산 전 내용 자체가 6개월을 연장하냐 아니면 9개월을 연장하냐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굉장한 논점 자체를 펼쳐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9개월로 합의를 보고 나서 이제 5일 자체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해설위원님과 마찬가지로 60달러 고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매도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5일이 오르기 시작하죠. 네, 실시간으로 반등하네요. 네,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추세대라고 생각했는데 뚫리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부터 좀 매수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57.47로 0.05%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뭐 역시나 큰 그림 안에서는 60달러 자체를 좀 한번 시도를 하고 이후에 매도세로 꺾일 만한 그런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셨고 지금 안에서는 현재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릴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 님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다면은 신규로 포지션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게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가격대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세대 뚫었으니까 이제 네. 손절 라인이 정확히 명확해야겠죠. 네, 추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57.35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네. 손절은 20틱 정도 보시는 것을 굉장히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57.45잖아요. 그렇다면 네네. 조금 눌린 가격대 57.35에 매수로 들어가고 손절은 20틱. 그렇다면 57.15를 좀 잡고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손절가는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저가까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고 바로 갱신할 가능성이 큰데 57.3을 잡고 그 윗단 손절가를 57.15로 잡고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 접근 가능한 가격대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7.35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의견이고요. 손절은 꼭 잡아드려야 되겠죠. 20틱에 대해서 57.15로 잡고 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가격대 잘 좀 참고를 해보시고 손절 꼭 지키시는 네, 그런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41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 점검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오늘의 미국 주식 개장을 하고 1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하고 나서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S&P는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 2640.25포인트입니다. 나스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스닥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0.55%의 강한 상승세로 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6294포인트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0.52%까지 강하게 시세 뽑아내고 있고요. 자,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슈 시간에 짚어본 유로FX는 1.18375달러로 여전히 하락세에 그려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70달러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하락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62%, 0.63%로 지금 몇 틱 남지 않았습니다. 1270달러 지지가 될지 여부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크루돌도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뭐 마스터님이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57.49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9%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어떤 종목군에서 지금 현재 뭐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가 개장 뉴스도 빠르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네, 개장 이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다우지수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 데에는 네. 맥도날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지금 왜인지는 지금 아직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 추가 기사가 나오면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좀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그 기술주에서 좀 빠진 부분이 지금 금융주나 은행주로 많이 돌아갔다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한 조금 전에는 1%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네. 좀 높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뭔가 이야기가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와 덩달아 모건스탠리와 뭐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그룹도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좀 봐야 될 종목이 지금 스냅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왔던 종목인데 네. 오늘은 조금 5.4%나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네, 이 스냅이라는 기업이 스냅챗이라는 그 메신저를 개발한 네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SNS 관련해서 이 발클레이스에서 좀 뭐 이 소셜 미디어가 뭔가 2018년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냅의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뭐 SNS 관련한 기업이지만 이 부분도 좀 이쪽 그 업계에도 뭔가 돈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이슈 전달을 도와드리는데 나스닥이 뭐 꽤 큰 상승세로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들의 상승세가 지금 지수 상승 이끌고 있다는 점 현재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좀 개장 이슈도 좀 살펴봤고 이어서 마지막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바로 골드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골드 계속적으로 좀 가격대가 하락을 하면서, 현재 구간 1270달러가 방금 전에 깨졌습니다. 1269.9달러로 0.69%. 이번 주는 안전자산에 대해서, 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주다라고도 또 어느 분석가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골드를 비롯해서 국채도 오늘 가격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패니지 엔까지도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골드가 그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골드도 만장일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운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먼저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까요? 네, 일단 골드는 계속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강한 상황이라 저는 추세대로 대부분 좀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미국 지수와 이제 달러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달러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좀 도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긴 했지만 네네. 그 금엔 굉장히 좀 학습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좀 상승 그런 그 동력이 좀 미비하게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저점 부근을 뚫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전저점 기준이 한 1265 정도에 되어 있는데 저점 부분 뚫고 내려가는 강한 하락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나스닥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지수 상승이 조금 더 이제 그 골드를 하락세로 좀 이끌어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매매하실 때 안전자산의 대표라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위험자산 같은 상품들을 보시면서 각 상품별 이런 스프레드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드릴 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달러도 그렇고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좀 지지될 수 있는 가격대 그런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저점 기준에서 이제 그 1270 정도 수준이 굉장히 좀 강한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라서 오늘 장중에도 좀 깨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1270선을 좀 다시 회복을 못하는 한 두세 번 정도 더 이제 지지가 깨질 경우에는 그 선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1270선을 좀 기준으로 보고 좀 하락 시 이탈할 경우에 좀 추격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워낙 뭐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그 이후에 깨진다면 반대로 이제 올라올 시도 강력한 저항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윤 PD 빠르게 금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타이트한 레인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세제 개편안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면서 뭐 상원과 하원의 합치된 안이 나오는 그날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치된 그 안에 사인을 하는 날까지가 그 다음 단계에 포함이 되겠죠. 네. 다음 단계를 기다리면서 달러 움직임이 좀 뭐 그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1277.01에서 1273.96 사이에서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선물은 좀 변동성이 그다지는 없는 상황이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 트레이더들의 말에 의하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60선에서 1290이라는 굉장히 좁은 레인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미세제한은 아마 증시는 끌어올릴 것이지만 골드 가격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인 좀 지정학적 텐션과 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논란들로 인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분석적인 의견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다음 주 있을 그 FOMC 이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 지표죠. 미국의 그 비농업 고용 지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로 인해서 이 FOMC에서 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뭔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는 골드에는 완만한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좀 금리 인상 결정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2018년의 골드는 지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하방 압력 요인에는 뭐 달러의 완만한 회복세라든지 미국 경기의 발달 등으로 지금 분석적인 기사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이 또 인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 골드 랠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골드의 평균 가격대를 1375달러로 전망을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뭐 주관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또는 뭐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마스터님도 뭐 공통 의견 주셨는데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골드 부분을 매매를 당분간 안 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매도를 든 것은 네. 오늘 추세 자체가 일단 매도 생겼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도를 든 것뿐이지만은 사실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논팜 있죠? 네,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이후에 골드에 대응하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22일이었죠. 22일날 이제 제니 옐런 발언 자체를 좀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 제니 옐런이 가장 큰 이슈를 내뿜었던 건 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대해서 언급을 실제로 했었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번 달 인플레이션 발표에 맞게끔 만약에 결과치가 나온다면은 골드가 심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크게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 지수 발표가 이루어진 다음 골드를 매매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한 부분도 현재 구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구간입니다. 뭐 섣부르게 현재 구간에서 또 매도 또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거론하기보다는 일단 뭐 각종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좀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5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말 신세계 일부도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위주로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의견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접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지금 시간이 뭐 이제 개장을 하고 이제 2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일단 변화에 대해서는요. 나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6,297포인트고요. 그리고 유로와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0달러에서 끊임없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7.44로 다시 가격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는 점 현재 시세 마지막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1부 저희가 끝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